저 언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좀 잘 지내시죠? 아이, 그럼요. 예. 그 좀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답변하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농내 의원 문제는 당내에서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뭐 당내에서는 이제 의원들 네. 이제 개개인한테 맡기겠다. 아. 의견 개개인들이 판단해서 투표를 해라 막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네. 앞서서 우리 김종욱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네. 검찰 자체를 일단 신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권의 남용적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 그 위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네. 그거를 법정에서 공방을 통해서 입증할 일이지. 이 구속을 시켜놓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상태에서 억지로 그런 죄를 갖다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국가에 참 맞지도 않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그 구속을 해서 한 결과 무죄가 나면 그럼 담당 검사는 책임질 것이냐. 무슨 그런 제도가 전혀 없어. 네, 그런 제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쌍방 간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균형이 잘 맞지 않았던 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맨 처음 얘기했듯이 현재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네. 믿을 수가 없고 만약 그 저희 야당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이런 검찰로부터 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바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라는 심정을 가지고 저는 이번 건을 좀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의 인물이 계속해서 또 나타났습니다. 아, 계속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뭐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혐의 있다고 우기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구속수사거든요. 맞아요. 아. 예,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이시니까요. 저 문제부터 예, 예. 좀 여쭤볼게요. 경찰국 문제. 예, 예. 지금까지 경찰국 그 한 시행령을 만든 게 한 두 달 됐나요? 김순호가 거의 취임했죠. 시행령 만든 지 꽤 오래됐죠. 그래요? 지난 그 8월 달에 만들었죠. 아, 예, 8월 달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저 뭡니까 저 밀정 너 밀정 예, 아니야? 뭐 그렇게 예. 된 사람 이제 김순호 국장 했는데 그건 뭐 했어요? 거의 이제 뭐한지 모르겠어. 이제 밀정 의혹을 받고 나서 사실 경찰국이 네.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게 수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네. 못했고 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찰국 중에서 기획 부분, 인사 부분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인사 부분을 전담했다는 얘기는 경찰 특히 고위 공무원들, 총경급 이상 공무원들이 결국은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네. 또는 경찰국장이나 이런 쪽에 인맥 쌓기에 바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윤우균 경찰청장의 리더십에 네. 엄청난 공백을 가져다 준 것이죠. 윤우균 경찰청장은 이제 그 경찰국, 김순호 국장이 통제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경찰청장이 본인이 인사를 해도 재청을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원래 제도가 돼 있었어요. 네, 제도가 돼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경찰청장한테 말하자면 일임을 한 거죠. 경찰청장이 말하자면 임명한 경우에 웬만하면 네. 다 재청을 해준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직접 통제하겠다, 재청권을 활용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명하더라도 재청이 안 되면 정식으로 임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되고 그 일을 경찰국에서 운영을 하니까 네. 실질적인 권한이 경찰국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류삼영 총장이죠. 예, 예, 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내가 경찰국 신설을 막았어야 된다. 경찰국 신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눈치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예.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경찰들이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네. 그럼 임명을 받고 경찰 논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본인이 진급을 하려면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서로 다 나눠지는 거죠.
난 누구네파 누구네파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나는 청장하고 같이 갈 거야. 뭐 윤희금파도 있고. 아, 나는 행안부 장관 쪽에 나 줄을 댈 거야. 이상민파도 생기고. 나는 여당의 실세 누구한테 줄을 댈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 조직 자체에서 조직 내에서 정보가 원활히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연락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의 문제를 인지를 했으면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경찰 조직을 말하자면 사분오열 시켜놓은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그 사람한테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잘못되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개입할래 너도 개입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찰 조직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 지휘체계라든가 뭡니까? 조직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니까 붕괴가 되니까 결국은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서로 보고 다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상민 그 사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책임져야죠. 왜 안 져요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아니 법상 본인이 경찰청을 지휘할 권한이 있다 해서 그럼 권한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라고 하니까 법률로 당연히 해야 될 문제를 자기 대통령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와서는 실질적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발뺌을 하니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자기의 말을 뒤집은 거 아닙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지휘권이 있다고 도표 갖고 나와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갖고 국무총리 밑에 자기가 있고 자기 밑에 경찰청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놓고 사건 터지니까 실질적인 지휘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유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버티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게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해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하여튼 뭐 하여튼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냥 이행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해임을 요구하는 거니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그치?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요?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 절차는 이제는 탄핵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예,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국회 의결이 결정되는 순간 과반입니까? 예, 과반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행안부 장관의 직무가 일단 정지되고 최장 6개월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형식적인 소추할 수 있는 명의자가 이제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김도읍이. 예, 그러니까 그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이게 6개월간 직무 정지가 되겠죠. 네. 아. 예. 뭐 헌재에서 또 잘못 나오면 어떻게 역풍 맞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제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게끔 아 이거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도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 헌법재판소의 재판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만약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바라봐야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이거를 지금 당장에 혹시 역풍이 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 시스템을 가동시켜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는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임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거는 탄핵 절차를 돌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 역풍 불어서 네. 진짜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잘못돼서 만약에 24년 총선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한 행동을 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몫이고요. 만약에 탄핵의 결정이 돼서 옳은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죠. 유도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이고 만약에 탄핵 결정이 안 났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얼토당토해 그러면 헌법재판소까지 문제를 삼아야죠. 그래서 올바르게 개선에 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민주당의 우리 저 이승만 의원님 같은 분만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대부분 저 같아요. 네, 안 그래요? 아니, 대부분 아무도 저 역풍 같아요. 맞는다 뭐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사람 뭐. 그게 아니라 아. 저는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봐요. 아 그래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일단은 대그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그 규정을 두는 것을 법률로 해야 되느냐,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정부가 정부 일을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가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그렇죠. 가야 그렇죠. 국민들도 예. 안정감이 생기고 네. 국가 운영에 어떤 기반이 튼튼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위험한 길을 간 거예요. 위험한 길을 갔으니까 이 위험한 길을 간 거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서 네. 재난안전에 총괄을 지는 사람이 네. 그 임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 이게 아니 지금 뭐 서해 그 공무원 한 명 피격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결국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안보실장을 구속을 시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158명의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거는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똑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네. 뭐 다음에 국회의원은 못하면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네. 저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오늘 예산안 통과가 어떻게 수정안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의원님 뭐 일단은 정보가 있으신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뭐 특별한 이제 뭐 정보는 네.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까 네. 김종욱 교수님 정도 네. 뭐 저도 이제 전해 듣는 건데 이따 의총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네. 관건은 뭐냐면 우리 당 자체에서는 이제 삭감만 들어가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려면 결국은 뭐 저 국민의힘당 여당이 뭐 찬성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테니까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런 국회를 열어주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한 번 더 시간을 연장을 해서 합의를 도출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국회를 여실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거 여부의 판단은 뭐 오늘 오후 정도 되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 지금 국정조사가 이게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합의를 해서 그러면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같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오늘 좀 의장께서 결심을 하셔서 네.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부 안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한 0.7%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예. 삭감을 해서 그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거는 정부 안을 충분히 존중한 거예요. 그렇지. 그 자체가 예를 들자면 예산안을 민주당 안으로 막 짜서 그렇게 제출해서 통과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안이 되지만 지금 정부가 지금 제출한 정부 편성안을 기초로 해서
과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만 자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 경찰국이라든지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영빈관, 용산공원, 그 다음에 그 공공분양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만 그동안 적시된 문제만 삭감하고 원안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거 왜 일을 못합니까? 자기들 저기 하라는 거 대부분 다 인정해 주고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인정하지 못할 것만 뺐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수정안을 이거를 저는 오늘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국정조사를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할지 하여튼 간에 내일 우상호 위원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물어보는데 예, 예. 국정조사가 너무 기간도 짧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기간도 짧아지고. 근데 만약에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의원님. 만약에 야3당이 국정조사 하게 됐어요. 네네. 국민이 참여를 안 하고 참여할 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은. 근데 그럼 야3당 하면 국정조사 제대로 안 돼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증인들이 잘 안 나오고 이상민 안 나오고 다 그러나요? 만약 증인이 안 나온다면 국정조사에서 네. 증인이 안 나오면 네. 그 기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상민 안 나오면 처벌됩니까? 그렇죠. 기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심리적 압박이 좀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 국정조사 투기가 열리게 되면 네. 이게 서로 공방이 돼야 자기네들 보호할 걸 보호해 주지 만약 야당끼리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그렇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 필리버스터 같은 게 사실은 뭐 저도 가서 지난번 그 작년인가요? 네. 국민의힘당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을 중계를 해주니까 그렇지. 중계를 해주니까 국민들한테는 일방적인 정보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다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정조사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거는 필리버스터하고는 격이 다른 국정조사인데 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고 이거에 대해서 뭐 야당 3당끼리 해도 저는 뭐 불리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뭐 방어권을 스스로 오세훈이 안 나오면 그건 고발당하는 거 기관증인 그 기관증인이니까 이제 고발 박희영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요. 아, 중요한 증인들은 그럼 예.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아, 나올 수밖에 없어 다 고발 다 시키고 이것이 뭐 현 정부 내에서 뭐 예. 무마시켜서 어쩌저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추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민주당 뭐 겁먹을 거 없네요. 그냥 하면 되네. 그냥 쭉쭉 밀고 나가면 되네. 아유. 이게 여야 합의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예. 있어서라의 문제이긴 하지만 돌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뭐 사실 뭐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제압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헌법도 아니고 금과 옥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산안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네. 국조 투기가 가지는 그 가치도 엄청난 거 엄청난 아니겠어요? 거죠. 예, 예. 우리 국민과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빨리 이거 강행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조특위 왜 의원이 들어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아. 일단은 그 행안위 의원들 외에 네. 그 뭐 법사위라든지 또 아. 보건복지위라든지 뭐 다양한 방면의 아. 의원님들이 모이셔다 보니까 네. 행안위에서 누가 들어? 김경훈 간사가 들어가는 건가? 거기는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아. 간사니까. 아.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 아. 천준호 의원, 아. 그다음에 조웅천 의원 아.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갔어요. 행안위에서. 예, 그러니까 다 능력 있는 분이 들어가신 거죠. 다 유명하신 분들이네. 예. 조웅천은 특히 유명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횡재세 얘기 좀 할까요?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횡재세가 이제 주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기름과 관련된 휘발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철광 네. 또 이런 원자재와 관련돼서 그것이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네. 공급하는 회사들이 그 가격 폭등을 이용해서 원자재 가격 폭등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횡재를 했다고 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예. 해당된 그런 아주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구조가 자유경쟁 체제냐. 자유경쟁이면 함부로 가격을 못 올릴 거 네. 아니에요. 예. 누군가 또 가격을 내릴 테니까. 근데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다른 그렇지,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석유라든지 뭐 또 철강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분명히 써야 되거든요. 네, 필수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 봤을 때 대부분 독과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이 과점인 경우에도 단합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익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횡재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네. 이런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어떤 등락에 따른 상황에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네. 좀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뭐 예를 들자면 뭐 떨어져서 뭐 본인들이 뭐 손해를 본다 그렇죠. 예, 그런 예. 상황이 생기면 정부에서 다 구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독과점 구조 속에서 네. 특정 기업들이 국민들이 쓸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재화를 가지고 네. 원자재 가격 등락폭에 따라서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횡재세 도입이 절실하다. 네. 저 마지막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고. 예. 오랜만에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네. 그동안 서울의 소리 하여튼 또 자주 나왔고 네. 또 우리 교수 유영하고 네. 교수님도 뵀는데 아 요새 후원금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 그 얘기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래서 저 민주당 의원들한테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이제 그 야당이 되고 나서 이제 후원 같은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다르구나. 그게. 예.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제가 못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예. 후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우리 2천만 원 후원에 저거 좀 띄워주세요. 아 띄웠구나. 아, 후원의 계좌. 아, 네. 아.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또 힘을 갖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된 이런 국회의원 후원회가 활성화돼야 네. 이상한 놈들 돈도 안 받게 되고 네? 뭐 그럴 일이 거의 없죠. 네, 하여튼간에 우리 저 지금 보시는 저 우리가 세계 채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서울의 예. 소리, 유용화의 생활정치, 또 저널인 미디어 이성만 의원님 그 가능한 선상에서 오늘 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댓글 좀 읽자고 장 PD가 좋은 댓글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예, 장 PD님 준비됐습니까? 네. 네, 댓글 우리 이승만 의원님 출연에 대한 댓글 좀 부탁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보라님, 버럭 네. 이승만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는데 오늘은 버럭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맨날 버럭하면 어떡해. 김희님, 이성만 의원님 참 의원이십니다. 뭐 등등등 이성만 네. 의원님 응원하고 지지한다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만 의원님 같은 분이 50명만 있었어도 점점점 아, 10명만 아쉬워하십니다. 예. 민주당의 이성만 의원님 같은 님 50명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만 믿고 가주세요. 이성만 의원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국민이 밀어준답니다. 이성만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총선 때는 이승만 2, 3, 4, 5 계속 만드세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죠. 예, 네. 50까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성만 의원님께 요청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 이성만 의원님 내년에 원내대표 선거 나오세요. 네, 이성만 의원님 댓글 중에서 응원 댓글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버럭 화내지 마시고요. 그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내년이 이제 2023년이 우리나라 민주화 새로운 민주화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정치 권력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관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법 권력 체계를 헌법적으로도 보호했지 않습니까? 뭐 기소권이라든지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법권의 지위를 보호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관료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좀 균형 잡게 만들고 민주화되도록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 사법 권력 자체가 자기들끼리 법을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법의 가치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단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뭐 진짜 뭐 정치 군인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와의 그런 민주화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법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묵었던 시스템 속에서 투명하지 않게 공개 투명하지 않게 공개되지 않고 있던 그런 세력들의 실체를 이제 드러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법 카르텔. 예. 그래서 내년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이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진정하게 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그거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소액이라도 우리 이승만 의원님 후원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승만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 두 분 다 오셨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